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좀 쉬운 말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여러분이나 나나 신을 왜 이해하려고 들으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갖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점을 보기 위해서죠. 점. 무당의 첫 번째 할 일은 점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점을 봐야지 그 다음에 굿을 하든 뭐 풀이를 하든 살풀이를 하든 시성을 하든 부적을 쓰든 하는데, 이 점을 보기 위해서 점을 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인간인 내가 무당이라는 인간인 내가 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데, 도대체 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신을 제가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늘상 한 가지로 똑같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신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랬을 때 좀 양해 말씀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1년 정도 동안에 아마 한 1000명분은 저 1000명 정도는 저하고 통화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하루에 2명, 3명, 많을 때는 5명까지 찾아오시고요. 또 제가 밤 10시에서 12시까지 평균 1명, 2명, 3명 정도 전화로 통화를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오전에는 시간 나면 수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가끔 굿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목이 평생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점만은 양해를 하시고, 또 전화하는 대로 이렇게 목이 힘든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금 목말라하고 곰곰이 하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는 하루에도 이렇게 한 편이라도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지 제가 편히 발을 뻗고 자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오늘 하루 숙제를 안 한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아무튼 그래도 저에게 전화하고 의논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보통 전화통 잡으면 30분, 1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셔도 그 점만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내용을 들으시고 제 목소리는 잊어버리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불사할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예전 같으면은 전라도에서는 불사할머니라고 하지 않고 시주할머니, 칠성할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경상도에서는 세존할머니, 세존할머니, 시주할머니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북구 타시는 분들은 재성님이라고 불러요. 재성님이라고. 그런데 아무튼 세존할머니, 칠성할머니, 시주할머니, 재성님 다 같은 님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사할머니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뭐 다양한 느낌들 말씀을 하시다고요. 첫 번째는 윗대 뭐 어른 중에서 뭐 열심히 빌든 할머니, 또 다른 분은 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나온 대로 뭐 절에 가서 열심히 빌든 할머니, 아니면은 뭐 용궁에다가 빌은 양반 뭐 이렇게 각자 자기가 느끼는 바는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사할머니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여기다 미사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속으로 생각하려면 불사할머니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 할머니잖아. 내 할머니. 다만 이 내 할머니가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증조할머니냐 고조할머니냐 이모냐 고모냐에 따라서 이 불사할머니라고 오시는 내 할머니가 윗대에서 빌었던 할머니도 있고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 드리는 할머니일 수 있고 뒷동산 뒷집 바위에 올라가서 바위덩어리에 빌던 할머니도 있고 우물가에 물 떠놓고 빌던 할머니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빌든 특징에 따라서 내 할머니가 윗대 할머니면은 위에서 어른이니까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위에서 내려오는 불사니까 불의 불사 할머니, 뭐 안땀 불사 할머니. 그 다음에 절에 가서 빌었다면은 절간에서 불을 수 시주 할머니, 물에다 빌었으면 용궁 불사 할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뿐이지. 그런 거 다듬어 다 때려치고 그냥 우리 할머니냐, 우리 할머니. 아, 불사 할머니가 뭐 별거 있냐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빌었느냐? 왜? 뭐 때문에 빌어버렸냐? 여러분들이 지금 신당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을 하겠다고 맘먹었을 때왜 했어요? 왜? 첫째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둘째로는 잘못하면 내 새끼가 자빠진다 해서, 아니면 내 새끼가 더 심한 말로 죽는다 산다 이런 말 때문에,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원인은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안이 편안하고 가정이 무탈하고 내 새끼,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기 위해서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가 빌든 이유는 딱한 가지란 말이에요. 내 새끼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부자 되고 장자 되고 살자고 비는 거지. 이것을 무슨 저 하늘에 천신이 와서 빌겠어요? 뭐 지신이 와서 빌겠어? 옥황상제가 와서 여러분들 가정을 빌어주겠어요? 불사할머니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내 할머니란 말이야, 내 할머니. 또 마찬가지야. 대신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대신 할머니. 대신 할머니가 또 어떤 분이냐고 내가 물어봐. 대신 할머니가. 그럼 뭐, 이북구 타면은 뭐, 강원도, 경상도 성수 대신 할머니다. 성수 대신 할머니다. 뭐, 불릴 대신 할머니다. 말문 대신. 우리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불려준다.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말문을 준다.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벼락까지 불려준다. 대신 할머니가 와야지 점을 본다. 이런 개소리들을 해. 여러분들 대신 할머니가 누군지 모를 때도 전 봤어요. 불사 할머니만 있어도 전 봐. 대신 할머니 모르고 도사 할아버지만 있어도 전 봐. 대신 할머니가 있다고 불려주는 게 아니야. 불사 할머니 있다고 못 불려주고 도사 할아버지 있다고 말문이 안 열리지 않아요. 말문을 주는 대신 할머니가 말문 대신이고 불릴 대신이 아니면 불말 대신이면은 불릴 대신 없는 사람은 못 불리나? 말문 대신 없으면 말이 안 나오나? 여러분들 말은 한 살, 두살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말문이라는 거는 점을 볼수 있는 말문이라는 걸 얘기한데, 점을 볼수 있다는 상태로는 불살미니가 됐든 대신할머니가 됐든 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 불살머니도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뭐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내 할머니가 대신할머니, 내 할머니가. 나한테는 엄마가 대신 할머니고, 우리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고, 외할머니가 대신 할머니야. 다만, 할머니 중에, 엄마 중에, 이모 중에, 고모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 모습에 보일 때, 꽃갈 쓰고 오면은, 아, 불사할머니라 하는가 보다. 노란 옷에 방울빛에 들고 오면은, 아, 대신 할머니가 하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할머니가 실렸어? 엄마가 실렸어, 이모가 실렸어, 고모가 실렸어. 근데 이 양반들은 그냥 가서 방울빛에가 손에 잡혀져. 그럼 대신 할머니란 말이야. 그냥 대신 할머니, 다른 거 없어요. 내 할머니. 왜 어렵게 생각하냐고. 불사 할머니, 내 할머니. 그 다음에 도사 할아버지 마찬가지야, 도사 할아버지. 여러분이 도사 할아버지, 뭐 천문도사, 지리도사, 산신도사, 용궁도사.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도사 할아버지가 누구야? 내 할아버지지. 내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어느 날은 지팡이 들고 오면 도사 할아버지야. 수염 길게 오면 도사 할아버지고. 내가 갑자기 그냥 펜이 들고 써보시면 굶은 도사야.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야, 니네 집에 산소탈이 났나? 그다음에는 천문 지리도사야. 산신도사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배 타다 죽었으면 용궁도사야, 용궁도사. 신장도 마찬가지, 신장 할아버지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친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분들이
신장님 같은 느낌으로 올 때, 오방신장이냐, 군웅신장,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할아버지란 말이야. 내 할아버지가 그냥 왔는데 그냥 오방기 들고 막 신장대가 들고 싶고, 파란색 신장대가 입고 싶고 하면은, 신장 할아버지야. 마찬가지로 장군 할아버지도, 장군님도, 결국은, 내 할아버지란 말이야, 내 할아버지. 이때 뭐, 나라 장군이다, 호국 장군이다, 별상 장군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내 할아버지지. 내 할아버지가 6.25 때 전장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죽었으면 호국 장군이겠지, 나라 장군이고. 그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동네 깡패한테 칼 맞아 죽었으면, 총 맞아 죽었으면은 별상 장군이겠지. 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길거리에서 자동차에 개박살 나서 대가리가 깨져서 죽었으면은 이건 군웅 장군이겠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불사다, 대신이다, 도사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야. 이걸 명패라고, 명패. 명패는 갖다 붙이는 거야. 중요한 건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동자냐, 애기씨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신을 이해할 때, 내 신을 이해할 때, 결국은 이분들이 결국은 내 조상님이라는 얘기죠, 조상님. 내 조상님인데, 내 조상님을 제가 왜 여러분들이 기도 가서 내리꽃 가정에서 왜 내 조상님을 내 몸에 흠뻑 실어서 막 넋두리하고 울고 짜고 이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냐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 몸에 그 양반들이 안착이 된단 말이야, 안착. 그걸 우리가 합의라고 그래요. 내 몸에 합의가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한 사람이 인간이 나로서 점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양반들이 내 입을 통해서 울고 짜고 얘기를 해야지 점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신은 허상이다, 허상. 빛처럼 보이고 이름표만 달고 오는 거지 결국은 이 신이라는 이름표 뒤에 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저는 이 신을 100% 없다고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가볍게 보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신의 합의를 받아와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무당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몸에 실리는 순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녹두리를 하는 순간, 방울출 드는 순간, 칼을 손에 드는 순간 신의 합의는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올 때는 신의 합의를 받았으니까 오는 거예요. 신의 합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무당을 하겠다고 덤벼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신의 합의를 받지 않은 조상이 오면은 그거는 그냥 어떤 상태로 내가 그냥 구신 한번 하고 몸주나 받아서 사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분은 이미 신의 합의를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의 합의, 신이라는 존재의 명패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명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명패만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명패 말고 내 조상님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불사다, 산신이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도사다 해버리면 이거는 여러분 신당의 영혼이 만회기일 걸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진정한 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이때 불사다, 대신이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이런 명패나 용어에 너무 여러분들이 목을 메어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내 신령님들은 영원히 여러분들은 명패라는 마네킹 속에 가둬놓는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중에, 여러분들 혹시 내림굿 가리굿 중에 무조건 눈물이 나면 울고 가슴 쥐어짜고 이렇게 내가 그 신명을 내 입으로 풀어내야지 이것이 말문이 열리는 상태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점을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문서 정대합니다.